브레이킹이 거리의 예술에서 전 세계인이 즐기는 스포츠로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브레이킹이 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브레이킹은 기본적으로 춤이라는 그런 중심을 갖고 있는데 서로 배틀이라는 컨셉을 통해서 승패를 가린다라는 부분이 스포츠성과는 맞아떨어진다고 모두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스포츠적인 요소와 그런 다이나믹한 요소 덕분에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 브레이킹이 스포츠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심사 기준이 명확해야 될 텐데요. 네. 파리 올림픽에서는요, 세계 댄스 스포츠 연맹이 제시한 트리비움 밸류 시스템을 도입해서 심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트리비움 시스템은요, 크게 세 가지 신체적, 해석적, 예술적 능력으로 세 가지 평가 지표를 통해 점수를 선정하게 되고요. 이를 다시 기술, 다양성, 수행력, 음악성, 창의성, 개성이라는 여섯 가지 세부 항목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선수들의 영상을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자, 킬 같은 경우는 신체적 능력, 지금 이 기술 말 그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신체적 부분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선수고요. 근데 어떤 기술이라도 신체적 하나만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본인만이 하는 기술들을 만들어낼 때 예술적 능력에서 창의성, 복합적으로 여러 점수를 가져가게 됩니다. 신체적인 부분에 특수한 점수를 받기도 하고 프리즈에서 다른 걸 연결하는 또 본인만이 생각한 기술들을 쓰기 때문에 신체적 부분이 어디까지나 신체적 능력 하나만으로 평가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대부분 파워무브나 프리즈나 많이 하기 어려운 동작들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돌 선수가 하는 기술을 보면 예. 전 세계에서 이 선수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개성과 예술성에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겠군요. 네. 자, 그 다음은 해석적 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브레이킹은 여타 스포츠와 다르게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이 음악을 어떻게 해석하고 본인의 개성을 표현하느냐. 일단은 음악성에 대한 점수가 가장 크게 들어갈 수 있겠고요. 네. 보시는 코멜 선수와 같이 이 동물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본인의 창의성, 예술성을 또 표현합니다. 자, 헤디 선수가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음악이 느려지는 부분에서 본인이 그것을 딜레이하는 부분을 표현하면서 음악성과 해석적 능력을 가져가지만 이 부분이 단순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신체적인 능력까지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특별한 선수였던 것 같고요. 참 그러고 보면 비트나 리듬, 뭐 멜로디에 얼마만큼 신체 능력 그런 것들을 잘 섞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 기타 치는 부분을 순간적으로 표현을 한다던가 이 표현할 때 본인의 개성적인 손 동작들을 쓰면서 이 음악을 어떻게 자기의 개성대로 표현했고 능력을 보여줬느냐 그리고 바로 이어진 또 본인만이 하는 기술로 이 창의성, 예술성까지 또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마지막 평가 지표는 브레이킹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바로 예술적 능력입니다. 네, 이 주티주트 선수를 보면 이 플로우 바닥에서 하는 다운락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뭔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예술적 능력, 창의성에 점수를 높게 주게 되겠습니다. 원체 종로를 연상케 하는 동작이었어요. 굉장히 부드럽네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고 넣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죠. 네. 자, 다운락에서 본인만이 하는 이런 기술적인 것까지 넣으면서 예술적 능력, 그리고 본인의 신체 능력 부분을 점수를 많이 가져가게 되겠죠. 참 다양한 동작을 통해서 예술적인 능력을 표현해가고 있는데 이게 심사위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 스포츠 부분에서 이 점수를 높게 얻기 위해서는 한 부분만 가져간다기보다 이 복합적인 것을 네. 본인의 성향에 맞게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이 승패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예. 본인만이 갖고 있는 시그니처 기술을 하게 되면 남이 따라해서는 안 되는 기술이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만이 하기 때문에 창의성과 예술성에서 가져가는 동시에 이게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체적인 부분에서도 점수를 복합적으로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시그니처가 많다라는 뜻은 사실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지표가 그렇겠네요. 되겠죠.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브레이킹의 심사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흔히 브레이킹 하면 떠올리는 것들이 파워무브, 또 파워무브 하면 신체적인 능력이었는데 신체적인 능력이 다가 아니네요. 네, 예. 이게 시청자분들이 제일 좀 헷갈려 하시거나 아니면 의아해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표들을 통괄적으로 총점을 맺어서 하는 게 이 승패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내가 보기엔 이 친구가 좀 더 화려했지만 다른 음악성 혹은 개성 그리고 이런 좀 특별한 예술성을 이 친구가 이 브레이킹 선수가 좀 더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로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브레이킹에 관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 그리고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해야 될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여타 스포츠 종목과는 굉장히 다르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카메소 봐. 심사 기준도 알아봤고 기술도 알아봤는데 뭐 또 필요한 게 있나요? 네, 바로 음악이죠. 예시로 화려함 그리고 빠르게 도는 파워무브 같은 부분을 간단히 생각해봤을 때 신나고 그리고 빠른 경쾌한 음악에 했을 때와 그리고 느리고 조금 중후하게 좀 진중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이 플레이됐을 때 어떤 음악에 파워무브를 했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처럼 표현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음악이 그 춤을 더 멋있게 그리고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음악이 중요하다면 이쯤에서 한번 그러면 음악을 관장하시는 우리 DJ분들이 있잖아요. 네. 연락을 좀 한번 해봐서 얘기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자, 제 지금 DJ 렉스가 네. 연결이 됐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저 SBS 스포츠 유희종 아나운서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DJ 렉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DJ이고요. 브레이킹이나 뭐 여러 씬에서 네, 한 30년 정도 활동했었던 네, DJ입니다. 배틀 대회에서 음악을 준비하실 때 음악 선정 네.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악 선정이 좀 제 기준인데요.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저는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올드스쿨하고 뉴스쿨 스타일의 비보이들이 그러니까 저도 누가 나오는지 누가 예선을 통해서 본선에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올드스쿨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스타일 무브 기본적인 포지션 같은 거를 표현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네네. 뉴스쿨은 저는 파워무브로 분류를 해요. 보통 올드스쿨에 잘 추는 사람과 뉴스쿨에 잘 추는 사람이 자신의 최고의 테크닉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일단은 50대 50으로 선곡을 하고 있어요. 네. 대회에서 DJ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회에서 DJ의 역할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댄서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댄서들에게 말동무가 되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이제 혼자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개개인이, 비보이들이. 근데 거기서 DJ가 음악을 통해서 그 각자에게 너는 이렇게 하면은 너의 그러니까 최대한의 능력을 끄집어낼 수 있어. 그리고 이 비보이한테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 음악을 통하면은 내 생각에 너는 최고의 네 스타일을 끄집어낼 수 있어 해서 얘기해주고 응원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지금 여기 2호선 교대역에서 생방송 중입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저도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브레이킹 심사 기준 그리고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브레이킹에는 이러한 매력들이 있다. 몇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브레이킹은 정말 승패가 달려있는 스포츠 종목이지만 네. 승패를 떠나서 그 선수 한 명 한 명의 열정 그리고 또 창의성이 중요한 또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갖고 좀 마음 열고 이런 부분이구나 하고 다가오신다면 정말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브레이킹의 앞날에 멋진 영광을 기대하면서 브레이킹 매력에 한번 흠뻑 빠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BS 스포츠 유희종 플레타 이승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